안녕하세요. 지수아트예요. 오늘은 두 개의 캠퍼스를 준비했어요. 더치푸어를 할 건데요. 색깔은 옐로우하고 블루, 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음악이 좀 비장하죠? 나중에 이 그림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무튼 이 음악은 곧 펼쳐질 저의 심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 어플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무료 음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색으로 더치푸어를 할 거예요. 옐로우하고 코발트 블루를 골랐어요. 혹시라도 색이 섞여도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골랐고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초록이 되니까요. 더치푸어는 바람으로 아크릴 푸어링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입으로 불기도 하고 빨대로 불기도 하고 드라이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저도 세 개 다 해보았는데요. 작은 캔버스에는 입으로 부는 것이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물감을 부어넣고 흰색 물감을 두른 다음에 이렇게 잠시 덮어주고 그 다음에 후 불어주면 물감들 사이로 나오는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실리콘 오일을 넣지 않았는데도 셀 표현이 조금 된답니다. 실리콘 오일을 넣어서도 더치푸어를 해보았는데요. 너무 과하게 셀이 형성돼서 더치푸어 할 때는 실리콘 오일 없이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치푸어를 하면서 색깔이 좀 모자른 것 같다. 그러면 물감을 조금씩 더 부어주면서 후 불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더치푸어로 꽃의 느낌이 나는 작품이 연출되었어요.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좀 흘려주면서도 이제 꽃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여기까지만 손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해볼게요. 먼저 바탕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물감을 부은 다음에 더치푸어 해줄게요. 첫 번째 그림보다 두 번째 작품이 훨씬 더 선명하고 좀 아름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에 우리 집 둘째랑 같이 작업실에 올라갔는데 잠깐 물건을 치우는 사이에 그림을 파놓았더라고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이날은 왜 밑에 두었는지 마음이 너무 찢어졌지만 즐거워하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 긁어내고 다음날 다시 더치푸어를 했답니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더치푸어를 해볼게요. 밝은 음악으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코발트 블루 대신 더 딥한 블루를 선택했어요. 하고 나니까 코발트 블루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보실게요.
물감을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흐르게 하면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찾고 있어요. 꽃잎 같기도 하고 마치 열대식물의 그런 이파리 같은 느낌도 조금 나는데요. 아주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표현되어 있는 셀들도 아주 적당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르기 전의 모습이에요. 반짝반짝 예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나중에 꼭 유광 바니쉬를 칠해줘야 할 것 같아요. 참 예쁘죠? 두 번째 작품도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장마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바니쉬 작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장마가 끝나면 한꺼번에 작품들을 바니쉬 할 예정이에요. 바니쉬하는 영상도 올려볼게요. 이렇게 두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르고 난 다음이에요. 밖에서 찍었는데 살짝 푸른기가 돌게 찍히긴 했지만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참 예쁘죠? 정말 플루이드 아트는 너무 매력적인 아트인 것 같아요.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